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을 굉장히 이렇게 진중하게 수사를 했답니다. 대통령을 여러분들 권력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갓 대통령직에 내려온 대통령이 검찰 이름들에 소환됐다 해가지고 가혹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뭐 제정신 박힌 검사들 같으면은 최대한 예우를 차려가지고 그렇게 수사를 안 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월간 조선의 기사인데 4월에 실린 기사입니다. 예. 우병우 검사는 수사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통령님이라고 분명히 불렀다. 예. 수사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검사님, 저나 저의 가족이 미국에 집을 사면 조선중앙동아일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극구 부인했지만 모든 것을 다 박연차 전 회장이 다 사실을 부른 것을 이야기를 안 하죠. 정치인들은 이렇게 끝까지 이런 방어를 하지만 업자들은 자기가 살아야 되고 사업체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검찰 조사에 들어가게 되면 뇌물 증거를 빨리 다 불지 않습니까? 불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은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이렇게 말했다. 노무현 씨, 당신은 더 이상 대통령도 사법고시 선배도 아닌 그저 뇌물수수 혐의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정신 나간 검사가 세상에 있을 수 있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이야기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압적인 수사를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변호사가 여러분들 입에 있었을 테니까. 그 우병우 씨가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기록이 아니고 조사하고 뒤에 입회한 변호인도 있습니다. 그런 말한 적 없습니다. 국회의원들 수준이 이런 겁니다. 우병우 씨 당신은 민정수석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그저 최순실 국정농단의 조연으로 검찰농단의 역을 맡아 사욕을 채운 증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손혜원 씨인가 하는 사람이 비꼬았다는 거죠. 인교 회고록에 따르면은 그 당시 수사 사항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할 당시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수사관으로서 정중하게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는 등 최대한 예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강압 수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 수사가 성과를 내는 것도 아니니까 여기 나오네요. 이게 아마 이제 회고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인규 중수부장은 집무실 컴퓨터에 연결된 CCTV 화면으로 11층 특별조사실에서 우병우 검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신문한 것을 지켜보았다. 10년 이상이 훌쩍 넘었지만 얼마나 이 사건이 시중에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담당 책임자로서 얼마나 이것을 예 주의 깊게 봤겠습니까? 그리고 사전에 자기들이 또 예 이야기가 있었겠죠. 최대한 정중하게 대우를 해야 된다. 책잡힐 일은 해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검사들은 신문 과정에서 대통령이라며 했고 철저히 준비하여 심리적으로 압도했다고 썼다. 철저히 준비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박연차가 다 불었으니까. 돌아가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이런 불었을 거 아닙니까? 불었으니 예, 그거를 다 갖고 전후 사정 맥락을 다 파악한 상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해가지고 조사하는데 모든 걸 한쪽은 다 알고 한쪽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얼마만큼 불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조사를 임하니까 게임이 일방적일 거 아닙니까? 왜 생활비로 달러를 빌렸습니까? 100만 달러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내역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100만 달러를 과테말라행 출국 전날 받았고 원화가 아닌 달러로 받은 것으로 보아 빚을 갚기 위해서 빌린 것이 아니라 노건 후에 미국 주택 구입 자금으로 받은 것 아닙니까? 아들의 여러분들 미국 자금을 주기 위해 가지고 과테말라 여러분 해외로 나갈 때 그걸 갖고 간 게 아니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갖고 나가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조사를 안 받을 테니까. 날카로운 질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 충동적으로 답변을 했다고 한다. 검사님, 저나 저의 가족이 미국에 집을 사면 조선중앙동화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전혀 이런 박연차가 다 부른지를 모르니까, 검찰이 이런 증거물들 다 갖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안 밝혀지겠습니까? 이렇게 뭐 다 밝혀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 지금이라도 뭐 돌아가신 분 돌아가셨는데 뭐 이걸 가지고 뭐 사람들이 다 대부분 다 그냥 에이 뭐 옛날 일인데 뭐 이렇게 여기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정쟁 소재로 삼으면 안 된다 이야기야. 내 이야기의 요지는 일어난 사건이니까 그냥 그걸 가지고 그냥 책이 나왔어 그냥 그걸로 화제가 되고 그냥 덮여지는 걸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한 분이 사찰님께서 미국 주택이 얼마나 비싸길래 100만 달러나 필요한가요? 뭐 100만 달러라 해봐야 10억, 한 12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아, 이게 노무현에 의해서 검사장이 됐던 이인규 검사. 예. 용감한 공직자로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공직을 하면서 참 이런 사건을 갖게 되는 것은 운명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예. 자, 오늘 제 요지는 뇌물 받는 건 옳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이 약하고 자식이기는 부모가 없으니까 대한민국 부모들 가운데 그래서 그냥 뇌물에 손을 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안 되지만 일어나는 것이 또 현실이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